인터넷 복음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99회 구약 성경 스바냐서를 퀴즈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스바냐서의 저자는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숨기신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지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오. 그 뜻이 스바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제5대 손자입니다. 왕손이지요. 요시아의 왕족입니다. 요시아의 힘을 빌려서 종교적 대변혁을 일으켰으며 주로 요시아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구디아인의 침입을 예언했고요. 그 예언대로 침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악정을 베풀었던 므낫세의 정책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스바냐는 세상 왕 므낫세가 악정을 베풀 때에 공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주의 심판이 반드시 악정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경에는 두 명의 스바냐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제사장 마야세아의 아들이 스바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열왕기하 25장 18절에 말했고요. 하나는 요시아의 아버지 스바냐가 있다고 예레미야 52장 24절 이하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라는 이름이 성경에 세 번 나오는데, 오늘 스바냐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소선지를 기록한 또 다른 스바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기록한 때는 주전 630년경, 지금으로부터 2646년 전의 일인데요. 스바냐서의 총 제목을 정하라고 하면은 열방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장래라. 열방들이 죄악을 범하고 이스라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를 기록한 목적은 남 왕국 유다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게 함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 당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망한 지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아수르가 망할 때 그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 원리와 똑같이 유다도 100년이 지나서 그 전철을 밟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처럼 우상 숭배와 각종 부패와 타락이 극도로 달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시아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스바냐 선지자는 범죄한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함과 동시에 결국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심판과 구원의 양면이 적용된다는 원리를 스바냐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보면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 범죄가 극도에 달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도 임박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장 4절에서 3장 8절에 보면은 만국이 받을 진노의 날, 결국 심판은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만국이 받는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사람이라도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3장 9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보면은 깨끗한 입술이 오신다. 부패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입술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바냐서의 요절은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스바냐는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악의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퀴즈 문제로 들어가서 전부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번 퀴즈는 스바냐는 어느 왕의 현손이냐 이렇게 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왕손이지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분의 고기를 막론하고 누구나 부름을 받으면 일하게 되죠. 2번 퀴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했는데요. 1장 3절에 보면은 모든 동물이냐 모든 사람이냐 모든 동물과 사람이냐 했을 때에 3번의 정답인데요.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악인이라.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악하게 범죄함으로 이 말 못하는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형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노아 홍수 때를 보아도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간 외에 모든 동물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코로 육지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멸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사람이 범죄하면 자연세계도 파괴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3번 퀴즈로 넘어가서 멸절을 당한 사람은 어떤 자들이냐 했는데요. 누가 망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까요? 돈 많은 부자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지선인가요? 아니면은 3번에 여호와를 배반한 자일까요? 돈이 많고 지식이 많은 게 멸망의 원인이 아니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우리가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망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심판의 대상을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번 퀴즈로 넘어가서 거짓 선지자들은 왜 화를 받게 되나요 했는데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나누어지는데요. 왜 거짓 선지자가 멸망을 받을까요? 돈이 좋아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망할까요? 안 그러면 세상 권력을 좋아서 권력과 아부해서 망하게 될까요? 정답은 1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했기 때문에 망한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전달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가 범하는 가장 큰 죄고 선지자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 퀴즈로 넘어가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이렇게 했는데요. 여호와의 날은 분노와 눈물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기쁨과 환희의 날이라고 했는데 1장 15절에 보면은 정답은 2번에 되겠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가 임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건강하게 날마다 즐겁게 살던 그 모든 것도 환난과 고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퀴즈.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은금이 필요하나요 했는데요. 1장 18절에 그 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만 있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황금 만능주지성 황금 금덩어리에서 해결된다 했는데요. 성경은 은금이 아무리 태산같이 쌓아놔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그 은금이 나를 건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아무리 많고 금덩어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번 퀴즈로 넘어가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무엇을 구해야 하나요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늘의 소망 등등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정답은 2장 3절인데요. 공의와 겸손이라.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공의롭게 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또 교만한 자가 판을 치는 시대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남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아도 교만하면은 폐망의 선봉이 되고 겸손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만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8번 사로잡힘에서 돌이킬 자들은 누구이냐 했는데요.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가면 누가 돌이키게 될 수 있을까요? 지성인일까요? 부자일까요? 남은 자일까요? 성경은 2장 7절에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퀴즈로 들어가서 어떤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모압, 암몬, 아수르, 블레셋 2장 9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라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는데요. 모압과 암몬도 결국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소돔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10번 멸망하기 전 아수르의 교만은 어떠했나요? 했는데요. 2장 15절에 그 답이 있는데 사람이 세계를 제패하고 잘 살게 되면은요 성공했다고 하고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의 교만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나만 있다. 오직 나만이라는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이런 말과 정상반되는 말인데요. 철저한 이기주의 출세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때에 나밖에 없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시대는 철저한 교만의 세대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될 징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겠죠. 11번 포악한 예루살렘은 무엇을 받지 아니하였나요? 했는데요. 사람이 포악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도시인데요. 왜 포악해졌을까요? 그들은 사람의 교훈을 잘못 받았습니까? 학교에서 스승의 교훈을 잘못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이냐 할 때 3장 2절에 답이 있는데 여호와의 교훈을 잘못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결국은 포악해지고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놓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거기는 망하게 되는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12번 퀴즈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의 재판장들은 무엇에 비교가 되었나요? 3장 3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사나운 곰이나 부르짖는 사자나 저녁 2일이라고 했는데 3장 3절에 보면은 정답은 저녁 2일이라 굶주린 2일이가 저녁에 먹이를 찾기 위해서 닥치는데도 잡아 삼키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재판장들이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말했는데요. 공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관들이 돈의 눈이 어둡고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을 자기의 밥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징조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 사법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죠. 13번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보면하여 했는데요. 이거는 3장 4절에 그 답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병력의 의무, 세금의 의무, 율법의 의무인데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들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 목사님들과 같은데 율법을 범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재판관들이 변질되고 교회의 목회자들이 변질되면은 결국은 나라와 교회가 함께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14번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했는데요. 3장 7절이 그 해답인데 이웃사랑 정직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음이라 했는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도 중요하고 정직도 중요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15번 온 땅이 무엇 때문에 소멸되나요? 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요.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요. 여호와의 질투에 불이 떨어지지요. 그러나 3장 8절에 보면은 온 땅이 한꺼번에 소멸될 때는 하나님의 질투에 불이 떨어질 때라. 전쟁 때문에도 아니고요. 천재지변 지진 때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16번 퀴즈.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를 섬기게 할 자가 누구이냐? 자, 열방을 참 깨끗게 해서 여호와를 섬기게 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떤 위대한 부흥사이겠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대통령이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결국 열방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결국은 열방을 깨끗게 하신다. 선지자나 제사장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물론 이거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다. 하나님 자신만 인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해서 된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7번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던 이스라엘의 결국이 어떻게 됐나요? 했는데요. 고통과 멸망을 받느냐, 멸시와 천대를 받느냐, 칭찬과 명성을 받느냐 했는데 3장 19절에 그 정답인데요. 명성과 칭찬을 받는다.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던 그런 이스라엘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심으로 온 열방이 그들을 칭찬하고 명성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일시적으로 환난 당하고 부족함이 점이 많아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이 세우심으로 열방의 명성과 칭찬을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잘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바냐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퀴즈로 풀어보았는데요.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민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처럼 바알이나 몰렉이나 별들을 섬김으로 고통과 멸망을 당하여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항상 깨어서 신앙을 잘 지켜야 할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서 탐욕에 치우치면 범죄를 조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는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물질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악을 형벌하시지만은 사랑과 자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는 가나안 신의 농경, 축삭의 이런 농경신, 풍요의 신을 섬겼는데요.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지 바알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마림이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것은 우상을 주도했던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우상을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주도하는 그런 악명높은 사람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감이라는 것은 암몬의 신으로 밀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우상의 이름, 우상 숭배자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을 보면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골고루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나쁜 사람의 본을 따라가지 말고 신앙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히 계십시오.